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관심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관심지는 월덱스 SL 퍼미코 대정모입니다. 먼저 월덱스. 동사는 반도체 엣칭 공정에 사용되는 반도체용 장비들은 실리콘링과 실리콘 전극, 퍼츠, 알루미나, 보통 이거 소모성 제품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일단은 뭐 동사 실적 증가 요인은 고객 다변화와 최근에 생산 능력 확대에 따른 공장 증설 효과로 외형 성장이 지금 가속화되고 있다 볼 수 있고, 동사의 주요 고객사는 비메모리 반도체로 보시면 되는데, 글로벌 기업이 250개 이상을 현재 확보하고 있고, 방금 얘기한 소모성 제품으로 인한 실적 안정성을 주원하게 보이는 대표적 종목이고, 그 다음에 최근 비메모리 쪽의 시장의 캐파가 지금 커지고 있는데, 인텔 등 이미 해외 고객사는 보유하고 있는데, 국내 고객사가 좀 약한 부분이 저평가의 원인이었다. 근데 올해 하반기부터 50% 이상 아마 고객사 물량을 좀 확보할 수 있을 걸로 보이고, 이에 따라서 내년 성장이 크게 기대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 SL이라는 종목인데, 동사는 자동차 부품 중 램프, 샤시 부품 생산업체입니다. 뭐 GM, 기아차, 현대차, 자동차 메이커에 납품 중인데, 최근에 RCEP 그 수출 다변화 체결됐죠. 여기에 수출 다변화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동차 부품 중에 하나고요. 그러면 고객사 LED 램프 적용 따른 ASP 증가 효과는 하반기 실적 개선 요인이다라는데, 아마 이 부분이 아마 GM향 매출이 회복되면서 내년도까지 이어질 수 있지 않겠냐. 그다음에 인도의 기아차 공장 가동률이 최근에 향상되고 있고, 신차 출시로 2022년 부품주 중에 가장 이익 성장이 빠르게 나타난다라는 게 증권사 시각이기 때문에 아마 체크해 두시면 아마 향후 좋은 효과가 좀 있을 걸로 보이고요. 세 번째, 퍼미코입니다. 동사는 화학물질에 오염된 반도체 장비 부품을 세정하는 서비스, 코팅 사업 등을 영위하는데, 반도체가 미세화될수록 이 장비 관리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이에 세정 코팅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 동사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고, 인텔, 마이크론 등 이쪽 성장 산업을 그대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특히 파운드리 업체 고객사로 좀 대만, 미국을 보유하고 있다는 부분은 내년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2020년 턴어라운드 원년이고, 신규 코팅 매출, 신규 해외 법인들 바탕으로 내년 성장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렇게 해서 세 종목을 선정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